줌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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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1대 나머지 100. 그래서 형이 4회. 줌대백으로. 자, 줌대백! 아, 근데 이게 문제야. 따단, 딴, 따단 했는데 정답 체크하는 데만 30분 걸려. 야! 야, 글씨가 안 보여! 야, 이 개인생지. 끝내, 끝내. 근데 그거는 너무 그거는 아니 코인 주식 적금은 진짜 지성 토론대. 지성 끝판왕이야 내가 봤을 땐. 딱 내가 하는 생각을 못 읽는 거야 지금. 아, 시청자는 무지성이고 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밥이나 먹어요. 네. 자료 제시에 가장 공을 들이고 승부에 가장 공을 들이고 개그에 가장 아니 헛소리 헛소리에 공을 들여. 아니 유행어 유행어. GMO네 GMO. 유전자 조작이요? 아, 유전자 조작감정. 아, 근데 본인이 붙여준 대로 금호 감정 많이 애용하더라고. 그거랑 이제 미그마 아니 지금 미그마 지금 파마를 안 해야죠. 그래서 넌 감자 같은데 파마를 해야 돼. 아, 원래 생머리예요 형? 생얼? 형 머리 생머리 머리? 아, 방곱슬 머리가 없어요. 어, 근데 펌을 왜 해요? 거의 방곱슬 끼가 없어. 애가 머리가 없다고.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있을걸?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없냐면 가마가 큰 거야. 가마가 정확하게 내 네. 영상으로 이거는 팩트체크를 할 겁니다. 가마 자세 하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는 근데 얘네들이 더 뛰놀 수 있게 여러분들 만드는 게 난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좀 맞아주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 오늘 너무 맞던데? 맞긴만 하던데? 빅파이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 나는. 자꾸 폭력을 써요. 다음 주에도 하면 수상이다. 우통 깐거 다섯 번째래잖아요. 오연속이래요. 다섯 번째는 해야 될것 같은데? 오연속이래요. 다섯 번째는 못 참지. 아, 오연속이면 못 참긴 한데? 근데 연결하기 꽤 어려울 거야. 구경수는 꽤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일단 한번 해볼게요. 틱톡 보냐는데? 틱톡은 안 봐요. 딱히 볼 이유가 없지 않나? 너의 지금 화장의 두께가 약간 틱톡에서 보정했을 때 약간 주탄소년단 그게 아니라 당신 캠이 옆으로 나갈수록 그 라인이 뿌얘져요. 중간은 선명도가 세고 뿌얘진다고. 난 왜 이렇게 꺼매지지? 담배 피야? 썩은 감자라 그런 거고. 인신공격. 나 지금 이거 받으려는데 갑자기 담배 피우는가? 아니 피가 꺼져가지고 인신공격이 지금 두 번 들어오니까 받을 수가 없네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다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유행어가 될 것 같은데 나는? 잘 만들었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겠네. 그 정도 갈 것 같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너 때 첫 토크 때 그게 잘 막아가지고. 근데 나는 약간 훈수는 여러분 이런 입장이야. 훈수 두는 것 같이 그러려고 채팅 쳐 사실은. 그래서 나 그걸 받아주는데 이제 그런 거 있어. 나도 이제 롤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풀려. 그럼 거기서 이제 그냥 인터 나가는 거지. 아. 어. 내가 딱 실패! 아, 맞아. 패배! 패배! 이런 거. 패배하는 순간 바로 내가 고개를 하는데 채팅창을 돌려. 근데 거기서 사포차이 죽여! 레오나 형 스킬 샷이 좀 애매한 듯. 그럼 걔 그냥 바로 배네. 근데 바로 난 그 와중에 10분 배네. 배라는 게 쪼잔한 거 아닌가요? 그쵸. 난 품고 갈 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그거 있어. 당신 방송 안 해봤어. 아, 내가 진짜 인간의 맞습니다. 어, 솔직히. 아, 근데 와, 패배 그거 설명하는 거 진짜 개잘한다. 근데 그때 이제 유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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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그걸 적으면은 아. 그 카페 자기의 잘못을 인지한 사람을 써줘. 아, 특사가 있어 또. 특사가 개 웃기네. 저 헤이그 특사랑 그 특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일 한국 사시 온 사람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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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907년 여러분들. 네. 망고평화에. 네 맞습니다. 네. 와 잘하시네요. 5년째야. 치시네요. 좀 치지 한국 사. 그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죠. 군대 해상군대. 그렇습니까? 수능은 30점만 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컨설서 열심히 했어요? 수능은 30점만 넘으면 되잖아.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니 근데 맞네. 연도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야 입 좀 덮쳐봐. 필요 없어. 그게 여러분들 2014년도부터 서울대 한국사 필수였어. 서울대 정시가. 갈 수가 나, 없는데 왜 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메타가 그냥 한국사 선택이었어. 아~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어쩔 수 없어 정시로. 한국사하고 법과정 한국사 경제가 거의 그때 이제 한 80% 아, 이상이었어. 그걸 뒤야 그냥? 어, 그래서 제가 한국사는 이런 빠삭하죠. 그래서 한국사를 5년째 제가 다녔기 때문에 훨씬 나 난이도가 아예 다르지. 4수 때 하나도 안 틀렸어. 바로 1907년 그래서 지금 수능 들어가도 1등은 맞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한국사 선택했어요? 아니 나 한국사는 안 했지 나 그때. 아, 난 서울대 갈 생각이 없었어 애초에. 안 될 걸 알았거든. 내 수학이 박살 나 있는 그 곱창란 수학 등급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음 주 많이 까면 돼. 수학이 그만큼 중요하다거든. 국어하고 수학이 감성 다르지. 나 국어를 못해. 난 애초에 언어를 좋아해서. 전 영어를 못해. 야 빔 다들 근데 저 89점이 세월간이네. 하자가 하나씩 있네. 네. 너무 괜찮네. 아니 조합이 괜찮다 여러분. 1453년 말해봐. 1453년 하나 둘 셋. 아씨 잠깐만 한국사 좀 치자 여러분. 잠깐만. 한국사는 이런 빠삭하죠. 성정조금 예문 아닌데 15세기인데? 15세기 조선 초기야. 개유정난이야. 야 개유정난이 나온다고? 당황했죠. 야 역사 1-2야? 아니 야, 저건 한능검이야. 한능검이야. 고급이에 나와. 근데 개유정난 안 나와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줌 골든벨이라고 또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콘텐츠를 줌 골든벨이라고. 아 좋네요. 줌대백. 어? 줌대백. 줌대백.
줌대백 게스트 1대 나머지 100. 그래 좀 형이 사와요. 줌대백으로. 와, 야 게스트 아, 1대 게스트 김현정 수고. 아이디어를 줬는데 왜? 아니 뭐 연정이 아빠야? 야 가자. 어. 아니 연정이 아빠야? 연정이는 상관없는데 어. 그래도 우리가 아이디어 줬는데 아니 나 준 줘야지. 아니 나 준대백 생각해봤었어 원래. 팀 봤네. 일단 앉아봐.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부터 늦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무서워요. 가져가는 건 좋은데 네, 일단 딱 해보세요. 우리를 좀 우리를 좀 줘야지. 챙겨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를 후방... 출연시켜줘야지. 아 그 말이지. 1회 출연자로. 나, 야 나. 이거 좀 잘 짜보자. 잘 짜면 느낌 있겠다. 자! 줌대백! 야 줌대백 개지능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니까. 그래서 근데 매번 주제가 달라져. 잠깐만 그러면은 아 근데 이게 문제야. 문제 하나 나왔어 벌써. 문제 하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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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정답 체크하는 데만 30분 걸려. 그러네. 야! 야 글씨가 안 보여! 배경 풀어 이 자식아! 크로마키 풀어! 이거 방탄 크로마키야! 야 줌대백 괜찮은데? 어 줌대백 괜찮아. 아, 얘는 개질이네. 줌대백. 거의 줌독인데? 나 이건 내가 샤라웃 할게요 컨텐츠. 네 줌대백 괜찮네요. 아 이거 잘좀 샤라웃 할게요. 김영준 씨 만약 하면 국어로 국어 문법 이런 거. 아 쉽지 않네. 문법. 쉽지 않지. 아니 근데 1, 4, 5, 3. 1차 탈락하면 영상이 5분만 나가는 거야. 아니 1단계 탈락하면 아니지 애들끼리 계속 가는 거지. 나 그럼 임포스터 영혼으로 이거 이러고 있을게요. 임포 영혼으로. 아 임포스터로 이렇게 아... 아, 계속 뒤에서 3시간 동안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아, 네. 아 재밌긴 하겠다. 아, 이거면 내 아이디어에 김사장님 김민우 넣은 게 그거 사람에 이거 완전 우리 살아있는데 얼마면 돼?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어. 일단 알겠습니다. 다들 근데 형제자매 형이 어떻게 됐죠? 안 돼요. 외동이죠? 내 동생 어? 고등학교 1학년이야. 아니 근데 왠지 여동생 있을 것 같아. 야 왜냐면은 이게 보통 남매면은 말싸움이 있잖아. 아니 내 동생은 말 잘 듣는데? 어 본인 말 잘 들어? 좀 엄한 스타일? 아니 그냥 내 말만 들어요 집에서 유일하게. 나 내가 잘 챙겨줘서 아이패드도 사다 주고. 왜 그러지? 어릴 때부터 내가 맨날 선물 사다 줬거든요. 내가 키웠어 동생을. 이유식 내가 헤매기고 젖병 내가 물리고 내가 재우고 기저귀 내가 갈고. 젖병을 보니 젖을 물릴 순 없잖아요. 젖병을 물리지. 일단 알겠어. 일단 알겠어. 젖이 알겠어. 뭐 왜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일단 알겠어. 아니 내가 아까 사진 때문에 아 너무 이따영 씨는 외동이었나요? 아 누나 근데 다들 여러분들 여자 근데 저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혹시? 자 속보 김민우 씨 남자 있다. 아, 형 있는 나 남자 있다. 되게 그거 하더라고. 아니 외동인 줄 알더라고. 하는 짓이 외동 같았나 보죠. 형이랑 이제 빠른 구이어서 네 살 차이? 난 여동생이랑 8살 차이라 여동생이 개기질 못해. 아 그러네 좀 많이 차이나네. 내가 혼내는 격이지. 많이 차이나네 여러분들. 이따영 씨랑 몇 살 차이죠? 저도 좀 나죠. 저도 6살. 아 그럼 결혼하셨나요? 안 된다고 자꾸 형제를 형제 자매 건드리지 말라고. 가만있어. 이분 연애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이따영 씨 김민우 씨? 이따영 씨 나이대가 00이죠. 00이시죠. 아 00이면 뭐 01도 괜찮지 않아요? 아 01 일단 난 모든 게 열려있다. 아 근데 저는 올해 안에 내가 운세가 좀 있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좀 적촉이 있으면 추진을 좀 해도 돼. 그럼 못하면 안녕인 거네? 뜨거운 안녕 가는 거네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뭘 자꾸 치명적인 눈빛 좀 하지마 이러고 있다 이거 왜 하는 건데? 제가 언제 이랬죠? 방금 했어요 봐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3회차 했을 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빅파인 다섯 번 나왔다고요. 나 김영주 씨 궁금한 게 뭔가 학교 정의의 사도였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뭐 약자 구원해줘 이런 적 있어요? 아니요 약자였어요. 어 진짜로? 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는데 오히려. 어 진짜? 근데 어, 중학교 때? 그 가해자랑 친구 먹었어요. 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즈 어떻게 보니까 친해졌어. 아 선즈필스? 선즈필스? 아 선즈. 집을 짰나요? 집을 짜긴 했죠. 김영준 씨는 뭔가 따돌림을 당하면 맞대응을 할 아니요 그때는 덩치가 너무 작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키가 150? 아. 초등학교 졸업할 때 심지어 120이 안 됐어요. 너무 어렸어. 나 진짜 여사했거든. 한 대 맞고 나 바로 울어가지고 선수 필승이야 근데 진짜. 내가 바로 짰거든. 아 다들 다 축구로 나오는데 나 혼자만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정규 6등이거든요.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런 거야. 그래서 어 축구 아냐? 어, 나 이거 외워야 돼. 아 축구 하자. 아 나 이거 공부해야 돼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더니 말 중간에 바로 내 여길 때리는 거야. 너무 아팠어. 아 그냥 점심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어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폭력은 사람을 물체로 보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아기 땐 진짜 움직여야 한다. 이게 안 움직이니까 더 때리려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아 아니 나는 그거 씨 이타영 씨? 이타영 씨 이거 좀 생긴 거 알겠네요?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거? 멈춰! 아니 근데
원래 운동을 막 좋아하는 그런 체격은 아니었는데. 아 원래는 기계체조를 선수를 하긴 했었지 잠깐. 운동을 그때 시작했어. 그러니까 웨이트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스포츠들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남성성이 생겨버린 거야. 아 나 그 패거리가 그때는 진짜 멋있어 보였어. 어린 마음에 그 노스페이스 여러분들 노란색하고 파란색 와 딱 형도 그때구나. 어 노스페이스 여러분도 있는데 난 그게 그렇게 그게 비쌌거든. 노스페이스가 노스페이스 밤막 밤막이랑 눕시 눕시 빨간색과 검은색 맞아 빨 빨간색 빨간, 검은색 빨간, 파란색 빨간. 검은색 회색 검은색 그리고 검은색, 야 검은색. 그리고 오토바이도 있었어. 오토바이도 야 근데 내 탈모 그 상담 영상에 너 댓글 달거라. 너는 고정으로 내가 박아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그 의사분이 이거 다 뻥이야 이렇게 달 뻔했는데 아 그 의사분도 유튜버라 하셨지. 그러니까 개웃겨. 그게 의사분도 유튜버야 여러분들. 레전드야. 염색하고 파마하면은 영향이 있냐? 영향이 있냐고. 아, 있지. 그분이 쓰고 있던 의사 모자 보시면서 저도 했는데 하면서 여기 염색이 노란색으로 돼 있고 파마가 이만큼 돼 있어. MP인데? 와. 따라서 MP래 씨. 그래서 상관없어? 상관없대? 아 나는 아니야 일단 판정이 났어. 왜냐면 내 여기 뒷머리 여기 끝부분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발의 그 굵기가 비슷해. 근데 탈모는 아닌데 머릿결에 좋진 않아. 염색이랑 파마는 일단. 결은 그치 결은 당연히. 결은 완전 상관없지. 근데 다시 잘하니까. 아, 맞지. 와 민우 형 염색한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와, 근데 나 다 염색하라는데 여러분들. 근데 내가 염색이 웃길 것 같아서 하라는 거 아니야? 염색 한 번도 안 했죠. 방송 시작하고. 방송 시작하고 한 번도 안 했지. 그죠. 그니까. 어, 괜찮은데요? 브이로그. 궁금하긴 하다. 약간 청년 감자. 약간 약간 정말 인생을 약간 열정 있게 살아가는 감자였는데 갑자기 불량 감자 될 수 있다더라고. 상상이 안 되긴 하네. 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그 순서는 근데 오늘 4부도 있어요. 롤 듀오라고. 누구랑이죠? 탕른이라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지성 탱서포 듀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졸립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노래 부르면 마무리하겠습니다.